출근길에 그 거기 길을 가다 보면은 밤낮 할 것 없이 고양이 울음소리가 나더라고요. 이쪽 부근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들린다. 여기 건너편에 뭐 있어요? 건너편은 산이고요. 여기 두꺼운 옹벽인데 고양이가 빠져 있어요, 지금. 고양이가 빠져 있어요? 네. 새끼 고양이가요. 지금 어진 5일째 됐을 거예요. 사실은 제가 여기 앞에서 계속 울고 있길래 제가 여기를 들여다 봤더니 저 밑에 새끼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우는 고양이는 엄마 고양이에요. 10.3m에서 바닥선이거든요. 잘 살아있네, 아직까지는. 4마리 낳더라고요. 어느 날 새끼 3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딱 한 마리 요거 살렸는데 서열이 높은 고양이들이 몇 마리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한테 새끼를 숨기려고 그러다가 1위로 빠졌다니까요. 1위로. 사료를 이렇게 뿌려주고 있어요. 힘을 줄까봐. 밥 먹어, 밥 먹어. 알았어.
너무 불쌍해 죽겠어 진짜 쟤 보면. 목이 다 쉬었어. 119에서 왔었거든요. 구조를 못하고 그냥 가셨어요. 아. 그 새끼 고양이를 구조를 하려면 저거를 다 부셔야 된대요. 인위적으로 어떤 충격 주거나 그러면 이 옹벽에 지장 있고 나중에 장마나 뭐 홍수 같은 거 지금 물량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네. 뭐 이런 배지간 배관 갖고는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한꺼번에 많이 떨어져서 그 밑에 푹 떨어져서 그 밑에서 이제 그 큰 관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그리해갖고 저쪽으로 나가게 되면 돼 있어요. 이게 우수가 며느리거든? 11동부터 이렇게 연결돼서 만약에 아까 위치가 여기라면 일리트 떨어져갖고 일리 연결될 가능성도 있지. 아까 이쪽에서 이쪽 저쪽에서 나는 것 같아서 지금 이 안에 지금 사람이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아이를 지금 자극하게 되면 더 안쪽으로 깊이 숨으려고 하는 게 더 심하니까 프로젝터를 설치해놓고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프로젝터 내려갑니다. 캔넬 안에 새끼를 놓아서 이제 소리를 듣게 하고 아이가 스스로 들어갔을 때 요 문을 닫아서 닫고 구하자마자 비가 내리기 시작하네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여기 비가 와가지고 다 쓸려 내려가면 고양이도 또 내려갈 뻔했어요. 아이고.
똑같아요. 하수처에 있었던 애 같지가 않고. 그리고 지금 연령은 지금 한 2개월 정도 된 것 같고요. 처음 봤을 때 10m 높이에서 떨어졌다 해서 사실은 뭐 늑골 골절이라든지 아니면 큰 장골이라든지 골반이 골절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걱정을 했는데 깨끗하게 지금 골절된 데 하나도 없습니다. 의외로 높은 높이, 2m 이상의 높은 높이에서는 떨어지면서 자세를 잡으면서 그래도 골절이 안 되는 게 많아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 정말 운이 좋게 밑에가 진흙이라든지 그런 어떤 약간 부드러운 어떤 진흙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행히 그런 것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혼자만 있었다면 절대로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엄마가 울어줬고 울어주니까 그 울음속에 의지도 생기고 사람들이 와서 확인을 해서 먹을 걸 주기도 하고 엄마가 그 노생애가 없어서 울지 않았다면 얘는 그 안에서 버티고 힘들었을 거예요. 새끼 안고 있어서 좋겠다. 아, 행복해.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